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어제 오후 타결 가능성을 점치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임금 협상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삭감된 연봉 30% 중 일단 4.5%만 되돌리자는 사측의안을 노조가 수용했지만 사측이 선박 건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측은 손배소 제기 안 한다는 건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하지만 노조는 현실적으로 수천억 원 배상금 물 여력이 없으니 이건 협상하지 말잔 얘기라고 비판합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는데요. 납기 지연이 문제라면 하루빨리 협상 마치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휴가 이후에 다 같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게 최선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7월 21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 대우조선해양 협상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좌표 알려드리고요. 정부가 세 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또 강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 차주들에 대해서 대출 원금을 감면해준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고민이 있네요. 한 가지는 신용 7등급 이하인데 우리은행에서 얼마나 돈을 빌려줬을까요? 저신용자 중에는 1금융권 거래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총액이 크진 않을 테고 대출의 원금을 사실상 탕감해준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주택담보 인정 비율 우리가 흔히 LTV라고 하는 게 80%까지 올라가는데 요것도 상단에 캡이 씌워져 있죠. 6억 원 이상은 못 빌립니다. 또 물가 쇼크 때문에 유럽중앙은행 ECB도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저녁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 정부도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이런 진단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서울 사랑상품권 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증시 들렀다가 IT 발전소 열 건데요. 반도체 칩4 동맹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이 주도하면서 한국, 일본, 대만을 묶어서 칩4 동맹을 만들겠다. 여기 참여할지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 이게 미국의 압박인데 우리는 고민이 많습니다. 뭘 주고 뭘 받을 수 있을지 또 참여 여부에 따른 영향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살펴볼게요. 예술발전소도 열리는 날이죠.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 빈센트 반고흐의 새로운 작품이 137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거 발견한 곳의 학예사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릴게요.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이 노사 간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밤에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있었잖아요. 일단 과정하고 결과를 좀 정리해볼까요?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어젯밤 11시 30분께 대화를 마무리했는데요. 이 12시간 넘게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은 이 임금 인상률 등에서는 일부 접점을 찾았는데 이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 여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청지에는 이 소취하를 요구했는데 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대표단은 이 1도크 무단 점검에 따른 손실 규모가 커서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 한 건데요. 양측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화를 재개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협상에서도 손해배상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주거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죠. 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는데요. 이 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그리고 순자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 이 무주택 임차인 대상으로 하는 대출인데요.
시중 금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최대 2.4%의 금리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거든요. 시중은행이 5%에 달하고 있으니까 훨씬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는 10월부터는요. 또 이 계층에 따라 다른데 청년층은 한도가 기존 7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오르고요. 신혼부부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렇게 한도가 상향이 조정이 됩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요. 이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1인 가구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으로요. 약 15만 2천 명이 해당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또 이 LH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1년간 동결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급증하는 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련해서 이 우려를 하면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일벌백계 하겠다고 했는데요. 국토부는 그래서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매 낙찰가보다 전세값이 높은 지역을 주의지역으로 지정하고 뭐 현장 점검, 중개사 교육 등 특별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죠.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또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금융당국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돈을 꿔서 쓰신 분 중에 갚기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은행에 주문을 했잖아요. 우리은행이 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 차주에 대해서 대출 원금을 일부 받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까? 네. 우리은행이 이렇게 저신용 성실 이자 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출 원금 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그리고 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이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 차주 중에서도 성실 상환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이 기존 개인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정할 경우에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이 초과한 이자 금액을 대출 원금에서 자동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대출 원금이 1000만 원이고 금리가 7%라면요. 연 이자 납부액 70만 원 중에서 60만 원만 이자로 받고요. 나머지 10만 원은 대출 원금에서 빼준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 원금이 줄어드는 데 따른 이 중도 상환 해약금은 면제됩니다. 이번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에서도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만 지원을 되는데요. 또 이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서 이 약정 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 지원은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 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개별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셔야겠죠? 네. 개별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계획이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금융권에 대한 고통분담 요구에 이제 각 은행들이 어떻게든 코스트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짜내고 있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금융권에 내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데 가서 대출을 받을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출을 받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등급이 좀 떨어지셨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성실하게 아마 그동안 빚을 갚다가 계속 연체하는 조짐이 좀 보였을 수 있고 아마 갚기가 어려운 상황들 고정 이하 등급의 여신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강조하느냐.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 금융권의 고통분담 요구에 대응하는 걸 텐데 대상자 중에서도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지원이 되고 이걸 지원받으면 다른 대출 지원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정말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액으로 얼마가 지출이 되는 건지 본인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는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생애 최초로 집 사는 분들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뭐 그 주택 가격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랐거든요. 기존에는 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뭐 최대 60% 또 뭐 조정 대상 지역 내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70%였는데 이 앞으로는 이
소재 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80%를 받을 수 있는데 제출 한도가 6억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6억 원 한도이고요.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요. 또 과거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 산 집에 꼭 전입을 해야 했거든요. 이것도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를 하고 전입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은 이 다음 달부터 주담대 약정 체결하는 차주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 밖에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고 총 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긴급 생계 용도의 주담대도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뭐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완화가 되거든요. 현재 이 투기 과열 지구 내 시세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 분양가가 9억 원 미만인데도 준공 후 시세가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취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금융위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 원을 넘더라도 이 수분양자의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는 이 잔금 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DSR이나 DTI 산정할 때 배우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도 요 소득 합산을 허용한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이제는 유럽도 금리를 올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유럽금통위에서 7월에는 금리를 올리겠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고 얼마나 올릴 거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지금 빅스텝이 예상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요. 유럽중앙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9월에도 재차 인상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한 달여 만에 이 유럽중앙은행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서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설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는 6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8.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진화에 나설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고요. 또 달러 대비 급격하게 추락한 이 유로화의 가치도 빅스텝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4일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영국도 빅스텝을 예고했는데요. 영국은 지난해 12월 이후 5차례 연속 인상에 나서서 기준금리를 1.25%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네, 영국도 지금 물가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조 기자님, 20일 날 영국 통계청이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게 전년 동월 대비 몇 퍼센트가 올랐다는 거예요? 9.4% 올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하거든요. 영국은 4월 이후 석 달 연속 9%대 물가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영국이 유례 없는 폭염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40도 위로 기온이 올라간답니다.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국민의 90% 이상이 집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거의 특급 호텔에 가야 있을까 말까한 상황인데 꼭 돈 때문이 아니고요. 그동안은 7월의 날씨가 대략 한 20도에서 21도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에너지 수요가 그래서 급증할 수 있다. 선풍기, 에어컨 나오는 대로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8월 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가 물가와 수출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경기둔화 우려 이 표현을 강조를 하고 있네요. 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 경제동향 7월호에서 대외여건 악화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향후 수출 회복세 제약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직전 6월 그린북에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이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한 데 이어 이달에도 비슷한 진단을 내린 겁니다. 뭐 이런 진단은 우울한 지표에 근거한 건데 우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6% 올랐는데 이게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고 뭐 농산물 가격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면서 석유류 등도 큰 폭으로 올랐고 뭐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단을 내린 듯합니다. 네, 요즘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도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세요 하는 취지로 오늘부터 서울시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이 있나요? 네, 서울시가 조금 뒤인 오전 10시부터요. 이 서울사랑 상품권을 익명가 대비 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데요. 발행 규모는 총 100억 원입니다. 이 상품권 어디에서 쓸 수 있냐면요. 먼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 있는 이 소상공인 전용관 이 서울사랑샵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소상공인 전용관으로 68,000여 개 소상공인 상품 3천만 개가 뭐 입점돼 있는데 스티커가 붙여있는 경우에만 네.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배달앱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한 배달앱 5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살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온라인 전용이기 때문에 서울 페이플러스, 신한솔, 그리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앱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월 70만 원 한도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유가 가능한데 선물하기도 가능하고요. 구매 후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구매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마감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대략 1.5%대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 배경으로는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 서프라이즈 소식으로 7%대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음 주 이제 예고된 미국의 대형 빅테크주들의 실적 기대감을 한층 더 부각시키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넷플릭스 강세로 인해서 비슷한 스트리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디즈니, 아마존과 같은 이러한 업체들도 3%대 동반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반면에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이거는 대형 제약사 중 하나인 머크가 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실패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뉴욕 증시를 보면 근데 좀 헷갈려요. 이게 데드캣 네. 바운스냐 아니면은 정말로 개별 기업만 보고 가는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데 일단 반도체주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배경에 네네. 미국 정치권에서 추진하려는 법안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예, 그 미국 지금 정부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반도체주도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는 미 상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에 대한 절차적인 투표를 진행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이제 본 투표는 이번 주 중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외신들의 보도상에 의하면은 이 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은 그동안 미국 상원이랑 하원에서 각각 표결을 진행해서 처리했던 미국 혁신 경쟁 법안, 미국 경쟁 법안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 지원 내용만을 따로 뽑아서 만든 법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자금도 있고 또 반도체나 반도체 생산용 제조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좀 더 확대한다라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 직업 훈련 그리고 공공무선 공급망 혁신에 투자하는 법안 등 다양한 패키지들이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지금 뭐 통과 여부가 아니라 이제 시간의 문제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또 주요 외신들이나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텔, 그리고 대만의 TSMC, 또 텍사스의 공장을 증설키로 한 우리나라, 한국의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러한 반도체주들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환율 얘기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네. 유럽중앙은행 ECB도 빅스텝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참 큰 그런 상황인데 어제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출발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네네.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그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 그 말씀하신 대로 대득기 바운스라기보다는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좀처럼 상당히 열리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지수가 뭐 2400에서 갇혀 있다거나 또 미국 뭐 나스닥 기준으로 12500선에서 갇혀 있다거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요국 증시의 상단을 저해하는 게 아무래도 그 환율 달러와 유로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와 강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최근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축소된 영향에 힘입어서 달러와 강세 자체는 제한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은 여전히 있고 또 아직까지도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투자자들, 청취자들로 하여금 좀 답답한 심정을 자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달러와 가치를 구성하는 품목, 그 통화 중에 가장 큰 비중, 5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21일 오늘 저녁에 발표될 통화정책회의, 또 러시아의 가스관 재개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이렇게 유로화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유로화뿐만이 아니라 그 달러와 가치 자체에도 변동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FOMC, 미국의 네. 금통위를 앞둔 대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뭐 주식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주요국 주식시장은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쇼크를 생각보다 잘 소화하면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환율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수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있을 22회 통화정책회의 아무래도 저도 50bp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유력해 보이는데 이 통화정책회의의 결과와 또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금통위 7월 FOMC를 소화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환율 쪽에서 방향성이 나와야지 증시에도 방향성이 나오는 만큼 네. 아직까지는 그걸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그 박스권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 마감 후에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네. 투자한 분들 많거든요. 결과 네. 어떻습니까? 네,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 상회를 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냥 시간에 지금 장 끝나고 거래가 형성되는 시간의 주가에서는 그렇게 1%대 내외 좀 유의미한 움직임은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뭐 눈에 띄는 부분은 테슬라가 말하기를 올해 2분기 동안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약 75%를 현금화,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화를 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화의 배경은 상해, 중국 상해 지역의 셧다운 문제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엔 현금 확보 차원에서 진행했다라고 좀 밝혔고요. 더 나아가 뭐 향후 상황이 나아진다면은 다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라고 네.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습니까? 예, 뭐 그 미국 증시 나스닥이 급등한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각각 0.3%대, 0.2%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반도체 육성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그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대표 성장주들도 나스닥 급등 효과에 힘입어서 주가가 거의 2%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웅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도체 칩4 동맹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인데 한국, 일본, 대만을 묶어서 이른바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사실상 중국을 포위한다 이런 전략이 담겨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동아시아에서 주요한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다 중국 근처에 있네, 영향권 아래네, 이걸 미국이 참 불편해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한국이 들어올지 말지 8월 말까지 결정해라 미국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는 뭐 자명하죠. 큰 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인데 우리가 뭘 얻고 또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주고받아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뽑으면 이익인지 요거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미국이 곧 확정하게 될 반도체 지원법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 대장님이시죠.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일단 네.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 이게 그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특히 코로나 또 이 팬데믹을 맞으면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들의 어떤 혼란들 이런 걸 또 보게 되고 또 계속해서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라는 이런 정책들 보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과 대만이라는 그 위치가,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국과 갈등 국면에 이 국경선에 있다 보니 만약에 이 전 세계적인 갈등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대단히 물리적인 어떤 갈등으로까지 갈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한국과 대만의 위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국이 판단했고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좀 독립적인 반도체의 어떠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겠다. 이것이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목표고요. 이미 확정된 목표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에서 우선은 미국 내에서의 어떤 반도체 생산을,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은 반도체 생산보다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네. 이러한 국제 분할 구도에서, 역할 분할 구도에서 설계에 집중했었다면 설계만 하지 말고 생산도 하자. 생산도 하자려고 하니 제일 중요한 국가가 보니까 한국하고 대만이더라. 그리고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일본하고 네덜란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기라든지 설비나 네. 소재 부분에서. 그럼 이런 데를 묶어가지고 어차피 네덜란드 ASMR은 따로 좀 부탁하는 것도 있고 하니 여기 굳이 그건 기업 하나니까 우리 볼 때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 이 세 개하고 미국하고 묶으면 전 세계 반도체에서 확실하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고립화시킬 수 있고 중국하고 협상 국면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서의 반도체 지원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칩4라고 하는 미국, 그다음에 한국, 대만, 일본이 들어가는 국제 동맹을 맺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철저히 일단 미국 입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동맹인데 네. 우리는 입장이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매우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참가 결정을 못하는 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에서 미국,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약 39%입니다. 2020년 기준에. 즉 한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즉 삼성과 SK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39%가 지금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단 네.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의존도도 있고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어떤 의존도 같은 경우는 약 48%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한국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 성장해서 지금 이제 팹리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가고 네. 있지만 이 한국을 성장시켰던,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켰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8%가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 관계하고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에 이 시장 전체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굳이 칩4까지 맺어야 되나. 안 그래도 뭐 바이든 저기 대통령도 한국 왔다 가고
그래서 같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하고. 뉘앙스는 충분히 좋잖아요. 네, 좀 네. 좋고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한국전자도 지금 텍사스에다가 공장 확대하겠다. 뭐 TSMC도 대만도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러한 협력들을 이뤄가고 있는데 굳이 티나게 우리 치포야라고 중국에게 대들듯이 할 필요는 있는가 이것이 한국 정부의 고민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포 동맹이라는 걸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밀어붙인다.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사실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근데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이잖아요. 네네네. 한국에게는 한국의 국익이 가장 중요한 건데 쟁점들별로 보면 미국의 얘기를 또 단칼에 거절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육상법 또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사실은 적지 않은 돈들을 지원을 하게 되고 있고 그 지원의 조건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뭐 중국에 대해서 신규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ASML이라고 해서 한국분들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에 있는 흔히 말하는 설비 회사죠. 이 설비에 어떤 설비를 주는가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들이 결정되게 되기 때문에 삼성의 뭐 이재용 부회장도 직접 방문하고 이런 일들이 네덜란드 있는데 갔다 온 지 얼마 안 근데 됐죠. 근데 네. 지금 미국이 공식적으로 그 기업에다가 요청했거든요. 중국에다가 물건 팔지 말아라. ASML로 했는데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올해 벌써 만들어진 ASML의 매출을 보면은 한국에 250억 달러를 팝니다. 주로 삼성이 사겠죠. 네. 대만에 타이완에다가 2249억 달러를 팔았어요. 그런데 중국에 이미 296억 달러를 팝니다. 즉 한국보다 더 큰 시장이에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 ASML에게는 정말 골치 아픈 거거든요. 우리의 매출의 3분의 1을 날리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이건 주주들한테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SML 같은 경우 어떻게 약속하냐면 지금 만들어진 최상의 장비는 팔지 않겠으나 올드한 장비는 이건 안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신 기술이 적용된 ASML의 장비는 안 팔게. 안 팔게. 하지만 기존 기술이 적용된 것까지는 중국에 팔아야겠어. 팔아야겠다라고 지금 실리를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의 30%를 다 날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ASML 자체는 가격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그 정도 팔아야 한국하고 타이완에다가 지금도 고가인데 그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규모의 그렇죠.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그럼 반도체 전체 시장에 이 교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의 판단으로는 지금 과도하게 정치적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미 지금 7월 18일 날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게 너네 칩4에 참여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거야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경고를 받고도 저희가 한다라면 물론 이것도 자존심 경쟁이라서 그래 너네 경고할 거면 경고해봐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실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강력한 협력을 구한다는 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칩4라는 동맹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될지에서는 한국 정부도 고민이 저는 많을 거라고 보고 미국의 압박이 커지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결코 중국 또한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미국 기업들한테도 사실은 손해인 것이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저기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도 중국에도 공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의 랜드플래시 같은 경우 4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중국에 판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도 이미 40% 하고 있고 SK D램 같은 경우도 5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퀄컴은 65%예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54%.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적지 않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그렇죠. 문제는 또 하나는 이 지금 7월 10일자 영국의 The Economist가 얼마 안 됐죠.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슈퍼사이즈 버스트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규모의 거품이 터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과잉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이제 쇼티지 공급량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을 비롯해서 지금 TSMC라든지 그리고 인텔 요 기업이 올해만 투자한 돈이 920억 달러예요. 이게 작년 대비 73% 증가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과잉 생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미국의 정치적 목소리가 너무 과잉 시장에 들어가면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시장의 왜곡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벌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국 분들도 이제 주식 많이 갖고 계신데. 그렇죠. 우리 또 그래픽카드 얘기 나오면 빠질 수 없는 회사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네. 올해 사실 매출이 되게 좋았었는데 하반기 매출은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라든지 시티뱅크에서도 하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 컴퓨터를 바꾸셨어요. 자녀들 학업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도 많고 다 바꿨는데 매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2, 3년 만에 바꾸다니까 컴퓨터에 대한 벌써 6월달 지난 분기 그러니까 4, 5, 6월에서의 10먼트 이 컴퓨터가 배송되는 거에서 자체가 줄어드는 15%가 줄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아직 논쟁 중이지만 그 암호화폐의 겨울이 왔다 안 왔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벌써 채굴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뭐 채굴할 때 뭘 가장 많이 씁니까? GPU. 바로 엔비디아의 GPU가 생산 많이 쓰이고 있는데 벌써 중고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GPU 시장이 과잉 공급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서 이 엔비디아의 뭐 이 기업의 기본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망하진 않겠지만 실적 자체가 하향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벌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23년에 설비 투자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TSMC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투자 금액보다 투자 액수를 줄이겠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내년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반도체가 공급난 속에서 사실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호황을 겪고 있었는데 반도체 자체의 시장이 이미 사이클을 그리면서 하강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시작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의 정책 개입들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시장이 더욱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이클이 주어지겠지만 건강한 사이클 모습을 좀 그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고민들도 깊어질 거고 한국 정부의 산업 정책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네.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난 주말 사이 SK하이닉스가 공장 증설 계획을 잠정 중단하겠다. 그렇죠. 그 그것이, 계획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입니다. 해서 맹목적인 친중, 맹목적인 친미 양쪽 다 결연하게 반대한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일 텐데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이 논평안의 논조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 결례에 해당할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위가 있어서 네. 사실 기분 같아서야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만 미국과 동맹은 강화를 하면서 중국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의 동맹이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리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 지능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공장을 어차피 짓려고 했는데 공장 짓는 많은 그 설비 투자의 부분에서 미국의 어떤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다 삼성전자가 이거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에 네. 도움이 되는 거죠. 국익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실리적인 걸 찾으면 되는데 사실은 칩4에서 논의할 것이 우리 결연하게 중국에 반대하자는 이런 사실은 전략적 로드맵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기업들 단위에서 충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리고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중국에서 있는 시장들에서의 얻을 수 있는 실리는 취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5나노 공정이나 3나노 공정이나 이런 하이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네. 이런 부분에서의 적절한 중국에 대한 제재들을 가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흔히 말하는 누구나도 만들 수 있는 이제는 좀 보편적인 제품화에 되고 있는 메모리 분야라든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조금은 이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쳐갖고 시장 치고 올라오는 것까지 저는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IT 기업들이 있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수요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받쳐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말은 우리나라도 미국에 있었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한국이 미국의 의존도가 68%의 수출 의존도가. 그러니까 미국도 되게 중요한 파트너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68%가 흔히 말해서 청구 금액이 만들어진 데가 미국이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삼성 저기 뭐 납품을 합니다. 아니 저기 엔비디아 시스템 반도체를 납품을 하죠. 그런데 그 엔비디아에 있는 제품에 25%가 중국에 팔리고 25%가 다시 한국에 팔리고 25% 대만에 팔리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도 갔다 오지 않아요.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 바로 배송 엔비디아로 찍힌 이 삼성의 반도체가 중국 가고 대만 가고
한국에서 다시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네. 있지만 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 또한 시스템 반도체 의존도 또한 다시 중국을 향하고 있고 대만을 향하고 있고 일본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의 이러한 흐름들을 볼 때는 소비되고 그러니까 생산되고 소비되는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중국과 한국과 대만의 어떤 중심성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의 하고의 적절한 저는 미국 정책과의 어떤 연합과 협력은 필요하지만 중국을 배척하는 네. 것은 이거는 장사 안 하겠다는 뜻이고 사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적당한 거리두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가 뭐 이제는 시스템이 많이 붕괴되긴 했습니다만 비교 우위에 따라서 분업을 하면서 물가를 낮추었잖아요. 신흥국은 생산하고 선진국은 소비한다. 이 구조가 깨지면 이 고물가를 잡는 데도 참 어려울 겁니다. 적당한 등거리 외교의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 같네요.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압도적인 경제 전문 라디오 경제발전소 박연민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네, 들리는 노래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빈센트.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죠. 세계인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화가 중 한 명, 빈센트 반 고흐 얘기를 오늘 좀 해볼게요. 아, 노래를 좀 듣는 것만으로도 이 살풍경한 경제 상황 속에서 좀 위안이 되네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 화가의 작품 가격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이 137년 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늘 예술발전소에서는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 새로 발견된 작품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대표님, 137년 만에 반 고흐의 새로운 작품이 발견됐다. 아니, 어디에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까? 지난 14일에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에서 작품을 점검하던 중에 발견이 됐는데요. 정말 찾을 수 없게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반 고흐의 이전 작품 중에 1885년도에 그려진 농부 여인의 초상이라는 그림 아래에 이 그림이 있었던 건데요. 당시에 이제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 큐레이터가 다가올 여름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품을 검수하던 중에 문득 반 고흐 작품을 엑스레이로 들여다봤대요. 그런데 사실 작품을 엑스레이로 들여다보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위작이 있거나 혹은 이 작품에 뭔가 이상이 심각한 게 있다라고 할 때 확인을 하는데 정말 뭔가 어떤 느낌이 있어서 들여다봤겠죠. 그런데 그 아래에 다른 그림이 있다는 거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발견을 한 겁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캔버스 위에 판지를 붙여서 만든 그림이었는데 반 고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가난했던 화가였잖아요. 네. 평생 동안 작품을 한 점밖에 못 팔았던 화가고 그러다 보니까 캔버스를 살 돈이 없어서 이 캔버스 그림 위에 판지를 붙여서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연이 안타까운데 참 우리에게는 신선한 발견이기도 하고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학예사가 그림을 발견한 이후에 외신과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이분의 얼굴에 희열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어떤지 그걸 보여주는 표정이었는데 그 아래에 있었던 신작, 세상에 처음 나오는 이 그림이 반 고흐의 자화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이 그림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나온 그림을 보면 모자를 쓰고 있는 남성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이게 반 고흐일 것이라는 설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 고흐가 본인의 자화상을 그릴 때 모자 쓴 모습을 많이 그려내곤 했었어요. 아마 반 고흐 초상화 치면은 자화상 치면 모자 쓴 모습을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반 고흐가 뭐 모자를 좋아해서였다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당시에 반 고흐가 야외에서 그림을 자주 그렸었는데요.
반 고흐 작품 생각해보면 별이 빛나는 밤에라든지 혹은 밤의 카페 테라스나 네. 아니면 까마귀가 나는 밀밭 같은 작품들 보면 대부분이 밖에서 그려졌습니다. 다 야외네요. 네. 반 고흐가 밖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낮에는 햇빛을 피하려고 모자를 좀 썼고요. 밤에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두우니까 모자에다가 초를 달아서 그림을 그렸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모자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인 그림을 그릴 때 모자 쓴 걸 그리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번 자화상에서도 모자를 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이지 않을까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한 네덜란드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 사실 반 고흐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위가 높은 곳이거든요. 네. 이곳에서 그림 속 남성이 반 고흐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화상의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그 과거의 화가들은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지 않았을 텐데 야간에 야외 풍경을 어떻게 그렸을까? 모자에 초를 달아서 네. 촛눈 떨어지면 아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반 고흐 이 화가가 그 압생트라고 하는 그 독주 굉장히 저렴하고 이 한번 마시면 위장이 녹을 것 같다. 이 고문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술을 마시면서 현실을 견뎠다라고 하는데 반 고흐의 자화상이 맞다.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작품의 가치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이 1990년도에 반 고흐 자화상이 경매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거래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귀한 작업이다 보니까 한 번 소장하면 굳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래가 1990년도인데 당시에 8,25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 약 1,083억 원에 자화상이 팔린 적이 네. 있습니다. 이렇게 좀 높은 가격, 가치를 갖게 되는 이유는 반 고흐의 네임 밸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반 고흐 자화상 자체가 수가 굉장히 적어요. 35점 정도인데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30살 때 미술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기간이 7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반 고흐가 남긴 작품이 2,500여 점입니다. 365 곱하기 7을 하면 2,555가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한 개씩 그린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한 작가였다. 정말 성실한 작가였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2,500여 점 중에 반 고흐 자화상은 35점.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36점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적죠. 그래서 그 수가 적다 보니까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 고흐뿐만이 아니라 화가의 자화상이다라고 하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이 자화상이라는 게 어쨌든 작가가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든 자기 자신을 그려내면서 좀 자신의 예술 세계를 많이 드러내곤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예술가의 어떤 작품 세계가 총체돼 있다라고 봐서 자화상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나 풍경을 그린 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리곤 해요. 그리고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화상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본인 삶의 서사를 자화상에 많이 녹여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 그린 자화상의 경우에는 이 뒤쪽에 자기가 관심 있어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일부러 같이 그리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귀를 잘랐을 때 잘린 귀가 보이게 자화상을 그리기도 하고 물론 붕대로 감아서 그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만 흔적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본인의 고통이나 이야기를 자화상의 반 고흐가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더 그 가치가 높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관심 있는 작품들을 살짝 비치게 함께 그린다. 아니면 본인의 상태를 함께 표현한다. 지금으로 치면 인증샷이네요. 네. 일종의 셀피 같은 건데 이번에 발견된 고흐의 자화상은 우리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 전시를 위해서 검수를 하다가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술관 측에서는 일단 예정된 전시는 그대로 소화하겠다. 전시가 11월 1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전시를 하고 그 이후에 분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근데 대신에 이제 관심이 생긴 사람들이 많을 테니 그 원작이었던 농부 여인의 초상 옆에 엑스레이 사진을 나란히 걸어서 전시를 하고 종료 후에 분리작업 착수할 거라고 합니다. 자, 작품의 가치를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러티브잖아요. 네. 서사가 부여되는 건데 덩달아서 이 농부 여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에도 엄청난 이야기가
따라 붙게 됐어요. 이 작품들의 운명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고 연상에서 영화 생각하신 분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도 그림을 복원하는 준세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 작품 다시 본다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고흐의 자화상 그림 안에 숨겨진 다른 그림, 그림 속의 그림일까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간 예전에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작품을 들여다보는 경우는 정말 많았었는데 물감 성분이라든지 다른 요소들 때문에 그림 아래에 있는 그림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까지 해결이 되면서 좀 우후죽순 발견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례로 작년 초에는 피카소의 작품 중에 맹인의 식사라는 초기작 아래에 또 다른 그림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그려졌고 좀 궁핍한 사람들을 그리는 피카소 초기 화풍을 담고 있는 그림인데 당시에 피카소가 잘 나가는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좀 가난했었고 돈을 잘 못 버니까 그림 위에 또 다른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런데 엑스레이 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이제 웅크린 여성의 누드가 발견이 됐는데 영국의 옥시아팔로스라는 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피카소의 화풍을 딥러닝 시킨 후에 엑스레이 이미지에 채색을 하고 이걸 또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물감의 필체라든지 두께까지 네. 실물로 구현을 해낸 사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올해 초에는 보티첼리 그림이 경매 직전에 또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비너스의 탄생이라든지 스테고지라는 작품 남긴. 근데 당시에 나왔던 게 예수의 초상화였는데 그 그림 아래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그린 스케치가 또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매는 그대로 진행돼서 하나 약 600억 원에 낙찰이 됐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발견된 작품들 일단 붙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소장이나 관리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고 분리하는 과정이 더 손상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작품을 어떻게 살려내나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피카소랑 보티첼리는 분리를 안 했습니다. 이 그림 아래에 있는 그림을 발굴해내는 게 너무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 아래에 있는 그림을 살리려면 일단 위에 있는 그림을 지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기술로는 두 작품 다 살릴 수는 없다라고 해요. 약간 이게 좀 슬픈 얘기지만 삼쌍둥이의 운명 같은 그런 네. 거네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위에 있는 작품을 차라리 남겨두는 게 아래에 있을 작품에 뭐 불가피한 손상이 가해지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보다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라는 좀 이야기가 많은 편이고 또 일례로 2012년도 비슷한 사례가 다빈치 작품이 어떤 다른 작가 그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작가가 다빈치 그림 위에 자기 그림을 그린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2012년도 밝혀졌는데 10년 넘게 발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발굴하려면은 여기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 고려할 게 너무 많아서 쉽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기회 비용을 본다는 건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최근에 그림 속에 그림 발견되는 것과 관련한 찬반 논란 가장 뜨거운 건 역시 어떤 작품을 살릴 거냐 선택의 문제이기도 할 테고 이 복원하는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이 완전히 최고의 기술까지 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여전히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는 한데 이번 반 고흐는 분리가 될 걸로 보여요. 판자를 떼어내면 되는 작업이라서 그래서 많은 기대가 좀 몰리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품이 공개가 되고 나면 저희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차가 많이 밀리네요. 저희가 화면으로 봐도 그렇고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서강대교는 고장차도 있다고 하고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돌아올게요. 발전!